아니 도대체 어떤 포부를 쓰라는 거야? 직무? 회사? 아니면 인생?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쓰지?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. 여러분 안녕? 자소클라우드의 권준영이야. 오늘은 진짜 더 제대로 된 주제를 가지고 왔어. 그래서 이번에 보면 와! 그동안 이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줬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, 그 다음에 더 명확한 주제를 가져왔구나,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공감하게 될 거야. 요,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입사 후 포부야. 힘들잖아, 그지?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고. 레고. 어, 가자. 입사 후 포부는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렵고 사실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주제이기는 해. 왜냐하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. 단일 문항으로는 이것만 한 게 없어. 그러니까 입사 후 포부를 딱 그 다섯 글자 있지. 입사 후 포부를 쓰세요. 이렇게 딱 다섯 글자로 딱 세팅돼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요 약간 이런 문항들은 입사 후 포부밖에 없다. 그래서 아예 이 다섯 개 입사 후 포부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이거를 이제 부셔버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.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나도 대기업 입사했던 사람이잖아. 나도 솔직히 끝까지 입사 직전까지도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입사 후 포부였다. 그래서 제대로 한번 잡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 거야. Let's go! 갑시다. 버스 첫 번째는 궁극적 포부를 쓰자. 야, 입사 포부에 진짜 우리가 많은 걸 쓸 수 있기는 해. 만약에 우리한테 천자, 만자, 뭐 한 10만자 자유분량 그러면 다 쓸 수 있지 뭐.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거니까 날 뽑으세요. 뽑아! 이렇게. 그런데 입사 포부 평균 몇 글자로 구성되는지 알아? 한 400자에서 600자. 이게 평균이란 말이야. 700자도 잘 없어. 입사 포부 단독으로만 놓고 보면. 그러니까 얼마 안 돼. 그런데 기업들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. 아, 이 정도? 한 500자 안팎의 글을 보고 그래, 직무 전문성 있다 없다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항을 낸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야. 이 평균 400에서 500자를 대응을 하려면 처음에 딱 던져야 된다는 거야. 어떻게? 요! 나는 다음과 같은 궁극적 포부가 있다. 어디에? 직무에서. 즉 인생의 포부? 됐고 쓰지 마. 그리고 뭔가 1단계 뭐부터 할게요? 뭐 태도로 갖출게요? 쓰지 마. 처음에 한 문장 어떻게 쓴다고? 나는 이 직무에서 이러한 궁극적 포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한 문장을 딱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. 글이든 면접에서든 마찬가지야. 그래서 궁극적 포부를 쓰자. 어디에? 직무에서의 궁극적 포부를 쓰자가 첫 번째 verse의 내용이었어. 자, 두 번째 verse는 4단 논법으로 쓰자야. 입사 포부의 4단 문항은 구성이 조금 다르고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. 즉 500자 우리가 쓴다고 하면 그 500자를 구성하는 나름 1단, 2단, 3단, 4단 이게 균등하게 그래도 1,200자씩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된다는 의미겠지. verse 1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포부, 입사 포부는 결국 저의 궁극적 포부는 무엇입니다? 이렇게 위에 딱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놓고 보면 저의 궁극적 포부는 이것입니다 하고 초반에 1단으로 딱 쓰는 거지. 이렇게 일단 딱 쓰는 거야. 여! 하고 날리는 거야. 그치? 근데 아마 그들은 그렇게 느낄 거야. 내 궁극적 포부가 뭐래? 직무에서 이거 꼭 달성할 거래. 그게 뭐 2년 뒤든 10년 뒤든. 그러면 궁금할 거야, 그지? 이걸 왜 달성하려고 하지? 그럼 우리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2단에 뭐를 써야 되냐면 그 포부의 필요성이 돼서 써야 돼.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. 이 직무의 본질상 혹은 이 포부가 달성되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다? 이것을 두세 네 문장 딱 쓰는 거. 이게 2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. 그러면 이제 뭐 그러겠지. 어쩌라고? 뭐 포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쩌라고가 되겠지. 그래서 우리가 3단에는 뭘 써야 되냐면 그 포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, 즉 직무상 강점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다. 근데 사실 우린 신입이잖아. 그리고 인턴이거나 아직 이제 진짜 뿅알이란 말이야, 그지? 물론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힙하게 이걸 하고 있긴 하지만 입사하면 뭐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. 뭐 이거 자체가 안 되거든. 그러면 맨 마지막 4단에는 계속 잘한다고만 하기보다 4단에 내가 부족한 거, 이 포부를 달성할 거고 일단 그게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판단된 역량에 대해서는 조기에 굉장히 정밀하게 달성하겠다라는 이 보완책으로 4단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평균 400에서 600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글을 제대로 써낼 수 있다. 이게 바로 verse 두 번째의 핵심 내용이었어.
마지막 burst 세 번째는 두 가지 키워드야. 리스크와 비용. 뭐라고? 다시 한번 우리 약간 힙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? 뭐라고? 리스크와 비용. 비용도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하면 리스크와 코스트. 이 두 가지에 집중하자가 벌써 세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야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갑자기 왜 리스크랑 돈 얘기가 나와요? 징후가 얼마나 많겠어, 그지? 나 같은 인사, 재무, 회계, 기회, 생산, 공정, 품질, 설비, 설계, R&D 뭐 훨씬 더 많지, 그지? 뭐 마케팅도 있을 거고, 영업은 당연히 있을 거고. 그런데랑 상관없다 이거야. 그 직무 뭐 10개 다 나열하라 그래. 나한테 다 줘보라 그래. 그래도 결국 요 두 개 키워드 리스크랑 코스트로 설명은 할 수 있다. 이게 전부가가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야. 그러니까 입사업 포부를 갖다가 쓰라 그러는 거야. 자소서 쓰는 거야. 면접에서 말해야 돼. 그러면 설비든 인사든 어떻게 쓴다고? 궁극적 포부에 딱 뭐를 박는 거야? 저의 궁극적 포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.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. 리스크를 구조하는 것입니다. 리스크, 리스크, 리스크. 딱 처음에 딱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. 딱 그지. 근데 리스크만 가지고 하면 좀 이제 좀 약간 설명이 좀 애매한 것 같고 선생님 부족한 것 같아. 그래서 하나 더 준비를 한 거야. 그게 뭐냐면 코스트야, 코스트. 코스트가 비용이잖아. 우리 생각해 볼까? 설계 직무도 사실은 비용을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야. 인사 업무, 인사 업무는 뭐 아무 돈 상관없이 막 쓰나 그냥 막 업체 다 고용해가지고 그냥 다 공고 띄우고 막. 포털 광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. 돈을 생각한단 말이야. 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라고 볼 수 있지. 그러면 그렇게 딱 던질 수 있는 거야. 품질 담당자로서, 설계 담당자로서, R&D를 진행을 할 사람으로서, 나 같은 인사 담당자, 영업 담당자 전부 다 코스트를 기반으로 한 전략, 코스트를 고도화하는 전략,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끌고 가겠다. 이어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나는 굉장히 괜찮고 이해가 쉬우며 직무를 정말 잘 설명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. 물론 오해하면 안 돼. 그래서 악플 달지 마. 세상에 어떻게 포부가 이 두 개가 다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 시작점이라고 생각해봐. 그래 내가 이 직무 전문가야. 그러면 리스크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직무 전문가야. 그럼 코스트를 어떻게 줄이겠다?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. 다른 아이디어 없어. 그럼 어떻게 한다고? 그걸 아까 4단 논리에 1단에 빡 박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어. 이게 벌스 세 번째 내용이었어. 자, 벌스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래. 벌스 세 가지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야. 입사업 포부 거기 이상한 거 쓰지 말자는 거지. 이상한 거 쓰지 말고 뭘 쓰자고? 직무에서 궁극적으로.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면 몇 년? 2년? 20년? 뭔 상관? 언제라도 혹은 계속 이를 포부를 쓰자. 이게 벌스 첫 번째였고 벌스 두 번째는 뭐였어? 4단 논리로 쓰자 였어. 그래서 진짜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은 나의 약점을 보완하겠다 라는 얘기로 해야 된다 였고 세 번째 벌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꿀팁이지. 이거는 진짜 나만 할 수 있는 거지. 진짜 꿀팁의 핵심은 리스크랑 코스트 한번 활용해서 전문성 발휘하자.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. 뭐 들어와서 계속 들어와서 내 영상 위주로만 하지 말고 우리 해커스 잡의 선생님들도 너무 좋잖아요, 그치? 내가 진짜 완전 러브하거든, 이제 우리 선생님들 영상 좋아요, 구독 눌러서 계속 많이 보면 어느 순간 취업이 돼 있는 해커스 잡과 함께 취업이 돼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. 더 긴 말 안 할게. 나 오늘 간다. 고생했어. 안녕.